좋아요. 빵 태우고 가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갈까요? 네. 오 샹젤리제 탔고요. 오 샹젤리제 안녕하세요. 파리쟁이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파리를 즐겨볼까요?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예?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오 샹젤리제 아 좋은데? 야 이거 뭐 강아지풀 자유분방하네. 자유의 도시네. 좋아요 파리. 오랍쇼? 저 녀석은 더 자유분방하잖아. 야 이거 뭡니까? 얘는? 몰라요? 오 샹젤리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뭐 몇 시냐 그래가지고 못방이냐. 아니 뭐 채팅을 못 보는데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또 이것만 보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제가 자꾸 이걸 봅니다. 네, 기기 발열이 심하다고 발열 보호 설정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제? 네. 어떻게 하면 돼? 있는 거 아닌가? 네. 저기요. 된 건가? 됐겠죠? 아, 소통? 궁금한 거 딱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궁금한 거 하나만. 잘 잤냐고요? 예, 잘 잤습니다. 소통 끝. 오, 샹젤리제. 이거 군영이 어디예요, 여기? 이 공원을 들어가고 싶은데. 아, 여기 있네요, 군영. 찾았습니다. 자, 공원에 들어가려면 군영을 찾아야 되는데, 군영이 여기에만 있네요. 원래는 다른 장소였던 것 같은데, 공원화 한 것 같죠? 와, 분수 미쳤는데요? 아, 채팅창, 보세요. 네. 예. 혹시라도 여기 좀 재밌는 채팅이 있으면, 기발하고 재밌는 채팅이 있다면,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면은 이제, 저게 뭐죠? 저 건물? 저 뒤쪽에, 예. 저게 아마, 천문대일 거예요. 천문대? 네. 저 하얀색이게요. 네. 이런 동상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되게 많고. 많이 끊기나 봐요. 네. 시청자들이 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끊겨요? 네, 끊긴대요. 그 유튜브 끊깁니까? 끊긴다고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끊겨가지고 소리도 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럼 하나 꺼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한데 유튜브만 킬게요. 미안합니다. 오 샹젤리제 들어가네. 잠시만요. 아 여기도 들어가고. 아 되는 거. 들어가. 흠흠지 않아 절대 두려이 않아 펼쳐진 하나만 켰어요. 근데 이게
날이 35도 막 이래가지고요. 몰랐는데, 이게 열을 금방 받네요. 이게 휴대폰이 열 받아버리면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삼동출 안 하고, 한 개만 켰고, 요것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늘로 왔거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뺨볕을 이제 걸으면은 아마 마탱이가 가지 않을까. 근데 요렇게만 해도 그림이네. 오, 샹젤리제. 분수 보여드릴까요? 오, 샹젤리제. 어, 뜨거워. 이제 한번 달아볼까요? 오, 샹젤리제. 좀 끊겨요, 또? 조금씩 끊기네요. 허허. 움직이면 버퍼. 엄청 뜨겁다. 또요? 예. 뜨거워요. 아,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야. 여기, 여기,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더 뜨거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 오래 못 버텨. 뜨거워, 뜨거워. 이게 움직여서 된 게 아니고 뜨거워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상태가 소리가 지금. 여기서 못 칠려나? 마이크 소리가 이상. 아. 아예 안 되네, 마이크가. 이거 빼볼까요, 한번? 아, 아. 어때요? 안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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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한번 껐다 켤게요. 아니 마이크 없이 그냥. 왜요? 이게 열을 많이 내요? 아니요. 지금 발열 때문에 15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15프레임. 아아아 프레임 더 떨어지네. 이거 다시 꺼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 어떻게 소리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대폰이 뻗어서 방송을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방은 녹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살아있을 때까지는 가보죠. 사고 났어? 그늘 위주로 다녀야겠네요. 야, 이런 데가 멋있는 건데. 멋있는 데는 다 피해서 다니네.
잠깐, 이쪽이 이쁜 데인데. 이쪽으로. 야. 비 오는 게 나았었네. 비 오는 날. 공주. 못 알아들어요, 나. 컨트리? 코리아. 코리아. 예. 하하하. 메르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아듣는 게? 컨트리? 아,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물어보시네요. 여기 지금 막 옷 벗고 막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워있네, 그냥. 잔디에. 놀이터도 있고요. 야, 이거 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풀밭에. 지금 괜찮나? 어, 또, 아, 느리다. 느리네. 이게 지금 15프레임으로 되고 있어요. 얼마 못 갈 것 같네. 여기 사실 체감은 막 엄청나게 더운 느낌은 아닌데 기계는 좀 힘든가봐. 아직 기계는 안 돼, 인간한테. 어? 인간은 버틴다고. 야, 기계야, 근데 너는 지금 35도만 돼도 오락가락하지? 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랑 붙었는데 35도에서 붙었다? 팬 없이?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아, 배경이 너무 이쁘고 한데 방송이 너무 끊겨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날이 더워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후 3시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야방하기로 한 날이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이네요. 원래는 야방 돌아다니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휴대폰이 뻗습니다. 한 3분 정도 가량 촬영을 하면 뻗고요, 녹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녹화도 오즈모가 마탱이가 가고요.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이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세제통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갖다 주셔서 뒤에 갖다 대고 쿨링을 하면서 지금 소식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찝어서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얼음팩과 휴대폰을 같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행, 예, 그쵸, 순행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열은 지금 잡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방송 야방은 취소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000 비트레이트 나오고 3개 켜고 했는데도 괜찮은 거 보니까 이 쿨링이 정답이네요. 쿨링이 정답이야. 그리고 옆으로 하면 제가 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부득이하게 좀 세로로 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걸어가는데 자꾸 마르고 오시더라고요. 그쵸? 여기 그 파리 시민들은 좀 지나간 사람한테 말을 좀 잘 걸어요? 스몰토크를 좀 하시죠. 아, 스몰토크를 좋아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목걸이나 이런 거 목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누가 봐도 이게 관광객같이 네. 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말 거신 것 같아요. 외국인이고 네. 아까 프랑스 분이 아, 양궁 어저께 봤다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도 잘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바이든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계속 뭐라 하시는 거야? 지금 옆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막 우통 까고 막 누워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괜히 우통 까고 있는 사람 그 카메라에 담았다가 또 그 언쟁이 높아지 아니, 언성이 높아지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사람이 안 잡히는 곳에서 수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세하게 햇빛이 들어와요 지금. 저 나뭇잎 사이로 저 사이로 햇빛이 뚫고 들어와서 약간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침을 좀 챙겨주시고요. 저 이것만 좀 챙겨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야방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늘 찾아서 좀 들어갈게요. 야방 취소인데 그 야방 취소 소식을 야방으로 전하네요. 야방을 어떻게 킨 거야? 여기 지대인데 여기 지대야. 배경이 미쳤는데 배경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경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상원 의사당인데 프랑스의 이제 그 정치인들이 출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 지금 저만 보여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지금 쿨링 팩이 있으니까 잠깐 있을 것 같아. 아, 녹을 것 같아. 내 몸이 치즈처럼 녹을 것 같아. 짜잔. 사람들도 막 앉아있고 사진도 찍고. 아 이거 바꾸면 되는구나. 미쳤죠. 근데 내 몸이 너무 뜨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인크래프트도 있고요. 뭐 제가 앉아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다시 들어갈까요? 아, 갑자기 프랑스 우산이. 야, 이거 날씨가 장난이 아니다.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 그냥 우리는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대박이다. 여기. 와, 여기 발 올리고. 이거 봐. 여기 왜 이래? 나 손을 들고 있어서 흔들리네. 아무튼 오늘 야방 출입했으니까 15프레임이네. 뚝뚝 끊기겠다. 15프레임이라 다시 떨어졌나봐. 아 저 밖에 그 더운 데로 와서? 네. 여기는 얼음을 대가지고 완전 냉장고가 아닌데 왜 떨어지지? 그거보다 밖에 열리나. 아무튼 그 오늘 야방 취소된 거는 그 만나시는 분들 잘 전해주세요. 침착맨 야방 언제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침착맨 프랑스 여기 폭염 너무 심해가지고 취소됐어요. 침착맨도 녹았대요.
신청하면 집이 돼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유리병에 담겨서 귀국한대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아시겠어요? 황달이 아니고요. 얼굴이 탄 거예요. 옷다가 코너터. 아, 이렇게 하자. 이게 더 편하다. 팔았고. 어디냐고요? 아, 그리고 저 후원을 못 봐요. 네? 새로운 모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야방이 취소돼서 우리 어디가 있지? 우리 어디가 있죠? 네. 복귀? 집합 지역으로 설렁설렁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설렁설렁? 설렁설렁 걸어가고 한 30분 걸어가야 되나? 1시간이요? 설렁설렁 1시간. 좀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사실 그 야방을 설렁설렁 걸으면서 산책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 없이 행군이 됐네? 네, 가이드님은 픽업하러 가셨어요. 그 차를 타야 했을 수도? 자, 저희는 1시간 정도 행군을 통해서 집결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할 뿐이죠. 자, 그럼 저희의 1시간 행군 응원해 주시고요. 그 과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자, 좋은 한국에 계신 분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상원의사당입니다. 아, 저녁 먹어야 돼요? 그냥 자라면 자. 자, 갑니다. 안녕. 오샹젤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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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방종 하셨나요? 방종 안 했어요. 오, 샹제, 왜요? 할 말 있어요? 아니. 오, 샹제리제. 네, 길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한 시간 행군. 이게 지금 기회가 시원하네. 방송은 안 끊기는데 들기가 너무 불편해요. 테이프 같은 거 하면 테이프를 발라버릴까? 근처 편의점 들려가지고 물통을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합쳐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지명님, 왜 거꾸로 가세요? 네? 왜 거꾸로 가세요? 지명님 보세요. 거꾸로 가세요.
비닐로 가면. 이것도 테이프로 바르면 할만할 것 같긴 해요. 왜 자꾸 할만할까? 테이프가 편의점 여기는 딱 공원이라 편의점이 보이면 한번 사보죠. 오, 지금 계속 걷고는 있는데요.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매치기가 세상에 있는 딱 하나의 휴대폰을 훔칠 수 있다면 제 휴대폰을 훔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잡는 것도 지금 불안해요. 물병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그냥 쏙 가져가면 돼요. 그냥 지금. 그리고 어저께는 신나게 많이 보였던 경찰 군인이 여기는 없네요. 쏙 가져가면 그냥. 이건 그냥 소매치기 거. 오, 샹젤리제. 아, 힘들다. 아, 이렇게 할래요. 힘들어. 자,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 샹젤리제. 어, 소리 들어가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아. 나오고 있어? 근데 채팅이 안 나와. 채팅이 안 보이죠? 화면 안 뜨네요, 채팅이. 그 치마에 왜 딴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단 유력한 후보는 갤럭시 S22 울트라가 발열이 심한 모델이라서 절전 모드를 하면 발열이 잡힌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켜봤는데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는 완전 떼양볕이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떼양볕이었고 지금 여기는 이 좀 많이 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잘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잘 된다면 그 S22 울트라 절전 모드를 켜서인지 아니면 날이 식어서 그런지 이걸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된다고 해도 떼양볕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뭐 BJ나 유튜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미친 듯이 뜨거우면 폰으로. 그래? 폰으로 방송하는 게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이 또 끊겨요? 나 와이파이를 켜서 온가? 잠깐만요.
내가 와이파이 켜서 온 것 같아. 거기서 멀어져가지고. 근데 휴대폰. 그거는 뭐 와이파이 때문이면. 네. 오 샹젤리제. 채팅창이 안 나오니까 그게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때그때 다른 건가? 머리가 꺼진 거 아니야? 채팅창 아니요, 저 건든 게 없어. 짠. 어저께 한번 봤었던 거거든요. 이거 뭐였더라? 성당? 한번 좀 볼게요. 채팅창 찾기가 어렵다. 나 전에 방송했을 때도 안 나왔던 것 같아.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주면 답이 없나 봐. 뭐 입력했거든요. 나와요? 네. 유튜브 채 계정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예, 나 채팅은 여기 입력돼요. 나 채팅 이걸로 보시고. 이걸로 봐? 그래야 되지 않아? 일단 안 떠가지고. 그럼 한번 다시 껐다 켜볼게요. 다시 껐다 켜볼게요. 시작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것만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지금 발열 모드로 했는데, 아니 그 발열 모드가 아니고 그 뭐야? 절전 모드. 절전 모드로 했는데, 아 이제 채팅창 나오네. 절전 모드로 했는데 뜨겁네. 휴대폰 제 걸로 바꿔보실까요? 해야 되지만. 아. 어때요? 지금 휴대폰이 뜨겁긴 한데 절전 모드를 해서 괜찮을라나. 지금 휴대폰이 뜨겁긴 뜨겁거든요. 그리고 땡볕도 이제 떴어요. 아까만큼은 아닌데. 지금 여기는 파리고요. 아까 켰던 데는 공원인데, 아, 거기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데입니다. 여기. 이동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죠, 일로. 일로. 저 성당 쪽으로 가야겠다. 이미 파리바게트에서는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녁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켰지만 안타깝게도 야방은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경기 보고 응원을 할 것 같다. 원래 지금 시간이 안 남아가지고 오늘 좀 낮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야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네. 선크림 발라도 의미가 없어.
야, 미쳤다. 여기. 내가 제가 말했죠. 여기 사람 계속 박혀 있다고. 어, 이거 찍었어. 여기서 돌려서. 절전무드 하니까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절전무드가 그건가? 문제였나? 자리를 어느 정도 잡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킨 이유는 이상하다? 왜 폰으로 했는데 파리 야방이 가능하지? 처음에 빠비앙님 얘기했을 때 아 여긴 실내잖아 이래가지고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요 폰으로 해야 돼서 이거 뻗어서 못해요 했는데 아프리카 BJ분이 하시는 거라서 어? 뭐지? 뭐가 문제지? 해서 검색을 했더니 갤럭시 S22가 발열이 좀 심하다고 해서 절전 모드 켜보고 지금 테스트 겸 야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 시간이 되면 또 야방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내일 조금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일 야방을 위해서 오늘 좀 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이제 방송이 좀 불편함이 없는지 좀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또 좌측 상단에, 아니 좌측에는 또 경찰 3명 지나가시네요. 아, 그럼 내 휴대폰이, 내 휴대폰이 조금 방송하기 쉽지 않았나 보네. 예? 아, 이제 돌아가야 돼요. 방송이 잘 되는 걸 확인, 한 게 불행 중 다행이랄까? 아, 지금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은, 내일 한번 시간을 내봐야 되나? 내일 한번 숙소 비디어빌리지에서 한번 거기 앞에서도 어차피 더우니까 낮에 한번 켜보고 나갈까요? 확실하게 내일 그러면은 시간이 있든 없든 아침에 시간 조금 있잖아요 미디어빌리지 산책방송을 1시간에서 한 2시간가량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점심이 시간이 괜찮으면은 그때 그냥 야방 켤 테니까 그때는 아마 이거 절전모드 켰기 때문에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저도 아쉽고 시청자분들도 아쉽고 모두가 아쉽지만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디어 빌리지 제 숙소 그 골판지 침대가 있는 그 축소회사 근처 산책을 하고요. 거기 근처에 이제 파이프로 된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거기 애들이 잘 놀더라고. 그 파이프밖에 없는데. 그래서, 문짝이 열렸다. 우와, 저 큰, 찍으면 안 되는데. 저 큰 문짝이 열렸어. 내가 말했지. 저 큰 문짝이 열린다니까. 저 어떻게, 저 맨날 나갈 때마다 저거 어떻게 열고 닫고 하는 거야. 미르스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게 마차가 지나가서 아마 그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내일 미디어 빌리지에서 근처에서 산책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갤럭시 S22였네. 휴대폰을 바꾸셔야겠네. 네? 바꾸셔야겠네. 휴대폰 바꾸라고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24년인데 22면은 2년밖에 안 되는데 뭘 바꿔요? 바꿀 때 된 거죠. S, 네? S24. 뭔 소리예요? 5년에 한 번씩 바꿔. 야방 하시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파리입니다. 안녕. 아까랑 같은 환경은 아니긴 한데.